자, 먹어볼까? 에이, 지워버리고. 에이, 편하게 먹고 방주합시다. 뜨뜨르르. 아, 근데 나 지금 내가 아침에 원래 밥을 먹고 방송 켤라 했는데 집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송 켜기 10분 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바나나 2개 먹고 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헝그리 중역입니다. 존나 배고파요. 지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이거 시그치킨 아니야? 온 지한 5분 됐을걸? 자, 집게를 쓰고 싶은데, 제가 지금 헝그리 준혁이기 때문에, 손으로 좀 먹겠습니다. 오, 따끈따끈해요. 와, 맛있겠다. 자, 일단은, 자, 비비큐 크리스피고요. 핫 황금 올리브 크리스피. 맛있다. 자, 꼭다리. 바로 커트. 아, 맛있다. 시원한 콜라. 자, 다리 하나도 바로 뜯어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큰 다리를 그냥. 아, 매운 거요? 황금 올리브에 살짝 매운 정도. 제가 매운 걸 많이 못 먹는데 딱 좋아요. 약간 살짝. 아주 살짝 좋아요. 매콤해서. 오이냉국이요? 집에 오이가 없어요. 항상 다리 먹고, 날개 먹고, 맛없는 거 먹어요. 그래야 딱 맞거든. 자, 이제 반대쪽도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녹화 올릴 것 같은데? 이따 틉시다. 자, 꼭다리. 자, 이제 치킨무. 또 치킨무가 또이 느끼함을 잡아주죠.
좋습니다. 자, 다음 부위 날개 들어갑니다. 날개. 저이 부위도 좋아. 약간 이제 약간 그 등딱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도 맛있거든요. 이렇게 쌀쌀하니 작아서 맛도 좋아요. 그다음에 자, 날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피라 좀 조각이 많네. 자, 여기가 날개예요, 날개. 아, 치킨무는 너네들 많이 먹어서 생명력 단축시키세요, 예? 저는 오래 살 거니까. 자, 날개 공략 들어갑니다. 이제 집중하세요. 이제 보스존이에요, 보스존. 아니야, 합니다. 자주 안 하지만. 후쟁아, 오늘은 치킨무도 남겨줄 거지. 나 그걸로 이번 겨울에 먹을 깍두기 담궈야 하는데. 아, 당연히 뼈도 남겨져 사골 끓이듯이 하면 소주 안주로 뚝딱일 것 같아. 자, 네, 투핸드 들어갑니다. 나에게는 진짜 오늘 배고파서. 자, 투핸드로 일단은 찢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를 잡고 공략하세요. 그렇게 맵지 않아요. 매콤한 향만 나는 정도? 자, 이제 날개 찢어버린 날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에는 두 개의 뼈가 있죠. 이두 개의 뼈를 앞니발로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씹어 먹으세요. 밑에 튀김이요? 몸에 안 좋아요. 자, 한번 더. 날개를 찢어. 이번엔 잘못 찢겠네. 근데 이거 좀 매콤 소스 있으면 좋겠다. 살짝. 후제님 치킨 항상 뼈 있는 것만 드시나요? 저는 발라 먹기 귀찮아서 순살만 먹는데. 근데 순살 확실히 그 육질 그 식감 차이가 다르잖아요. 인정? BBQ 양념소 다 사야 돼. 근데 맛이 너무 달라. 순살이 좀 맛이 없어. 그래서 깬붕이들 순살 좋아하긴 한데 별로야. 질려.
이거 뭐 순살 먹은다 하면은 먹을 줄 모른단 말 나와 애들한테. 유자하고 먹는 꿀맛. 그런데 소금 빼고는 잘 안 찍어 먹습니다. 소금이 짱이야. 일단은 매콤함이 어느 정도 하면요, KFC 크리스피 그거 똑같아요. 그냥 롯데리아 핫 윙보다는 덜 맵습니다. 롯데리아 매콤한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콤한 향만 나, 입안에서 향만 나.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질리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롯데리아 혼당 먹을 바에 저 지급해는 6,000원짜리 시켜 먹죠. 예? 저희 동네 6,000원짜리 옛날 통닭 잘한 데거든요. 거기서 먹으면 그냥 개꿀딱입니다. 예? 먹게 먹었어. 큰일 났다. 아, 깨물었어. 자기 약 발라야겠다. 너무 맛있게 먹느라. 황후리랑 비벼 먹어줘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근데, 그니까, 아무것도 안 찍어 먹을 거면은 이게 더 낫고요. 양념 소스를 좀 즐겨 하시거나 소금 소스를 즐겨 드시는 분은 황금 올리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황금 올리브 소금에 찍으면 맛있거든. 치즈릭이랑 분류가 다르죠. 그 스노잉 제일 정한 게 스노잉, 그 다음에 뿌링클 치즈릭. 치즈릭은 부드럽게 한데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극을 좀 감돌게 하지 못해. 그 치즈가 좀 다른 건지 나초 냄새나. 이 맛이 개새 맛이지, 그치? 이건 뭐냐? 이거 목인 것 같은데? 얼르고요. 조각이 좀 많은 것 같다? 원래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저번에 배달에 먹을 배달원이 빼먹은 건가? 어딨어? 내 거. 이거 먹읍시다. 딸배가 뭐야, 정확한 뜻이?
아, 라이더야? 그냥? 아, 그니까 배달하면서 빨먹는 게 딸배야? 근데 대다수는 안 빼먹어요, 얘. 이상한 몇 명이 빼먹은 거지. 오, 다 살이네. 개꿀. 굽이래. 굳이 염두에 빼먹지 않아도 알아서 사장이 좀 달라 하면은 줄지 않을까? 굳이 빼먹어야 돼? 근데 빼먹은 게 맛있을 수도 있어. 라면도 한입 달라 하면은 그 한입이 맛있잖아. 내가 끓인 라면은 좀 그래. 근데 한입을 달라 해서 그 한입 먹는 라면은 차원이 다르지. 맛있어. 못 끓여도, 못 끓여도 맛있어. 특히 국물까지 서비스로 먹어버리면은 그냥 끝나버리죠, 그냥.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먹고요. 제가 더 먹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자 진심 못하면은 세 조각 정도 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저는 살 필요 없다 봅니다. 딱 이제 지금이 딱 좋아. 적당히 포만감 느끼고 이제 맛있다 느꼈을 때 이제 그만두는 거지. 여기서 더 먹어봤자 억지로 먹는 거고 뭐 더 먹으면 뭐 좋아요? 살만 주지? 지금 딱 기분 좋습니다. 바로 단식해주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녹화 끊어주고요.